그리고 엊그저께 우리 각설이들 좋아하시는 이런 동호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결성이 돼서 팬들끼리 이렇게 동호회 꾸려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써니아 놀자 정말 아주 현명하게 잘 꾸려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썽 없이 그죠? 잘 꾸려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카페도 체계적으로 운영 굉장히 잘하고 계신 것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너무나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써니아 놀자 카페 계신 분들, 손띠를 맞으신 분들, 한갑, 올해 한갑이시라고요. 근데 얼굴들은 진짜 한 40대로밖에 안 보이는데 한갑이라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래서 어저께 몇 분이셨어요? 일곱 분, 한갑을 맞으신 분 일곱 분이 계셔서 어저께 뭐 비대면으로 생일 파티 하셨다고? 다 모여서 하면 좋은데 시국 이렇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생방을 하셨다고. 그래서 영심아도 살짝 동원을 해서 꽃바구니 좀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나 축하드리고 감사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자 그중에 우리 써니님 한번 모셔볼게요. 우리 써니아 놀자 카페 운영하고 계시고 나이도 젊어요. 40대인데 저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어쩜 그렇게 잘 다니고. 자 마이크 하나만 주시고요. 얼굴도 예쁘지 참 똑똑해요. 컴퓨터 저기 요즘에는 그 유튜브 영상 제작을 또 그렇게 잘하시대. 영심아 것도 이쁘게 하나 올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그거 노래도 굉장히 잘해요. 이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끼와 지성과 이런 인품이 겸비를 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써니님은 그런 걸 다 갖추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우리 써니님께 마이크 드릴게. 노래도 좀 한번 청해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민망스럽게 우리 그 저기 품바님 공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저기 뭐지 어제 김영가 씨도 오셨다 가시는데 고창에서 왔어요. 한국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창에서 왔어요. 네. 근데 이게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이상하다 이 마이크.
이제 세곡 하면 안 돼 이제. 감사해요. 네, 이거는 꽃다발. 고맙습니다. 아유, 그렇게 귀한 것도 주셨. 아니, 우리.